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 돼버렸다니까요. 참 역사 속에 그런 훌륭한 명품 인생들로 인해서 가정과 나라의 역사가 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죠. 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 이런 숭고한 명품 의식이라도 좀 가슴에 품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예. 그러니까 명품 물건이 너무 흔해버리면 명품이 아니듯 인생 또한 명품 인생도 너무 흔하면 명품이 아니겠죠. 귀하니까 명품이죠. 자,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 똑똑한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린다는 거예요. 똑똑한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린다. 시작!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홍수 속에서 인류를 구원해내잖아요. 예. 모세 한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국가로 태동시키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가족과 애굽의 7년 기근을 다 늦근 이겨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놔버리잖아요. 전부 보세요. 전부 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100대 브랜드의 랭킹에서 1등이 뭔지 아세요? 애플입니다. 애플. 왜? 사과 한번 벼먹은 거 있잖아. 딱 그것이 1등이네. 애플 그 사과 한번 벼먹은 거. 예, 두 번도 벼먹은 게 아니고 한 번 벼먹은 거. 그게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기뻐할 준비하세요. 이게 2등이라는 보고도 있고 7등이라는 보고도 있어. 내가 두 개 다 속하는데 그 2등이 뭐냐? 우리 삼성입니다. 삼성. 박수. 2등이에요, 2등. 2등. 이건이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저는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옳은 사람 없고 다 그런 사람 없다. 옳음과 그름 속에 인간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옳은 건 옳다고 하고 그른 건 그렇다고 같이 말하자. 다 그러다 하지 말고 다 옳다 하지 말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누이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잘한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못한 것만 얘기해. 한 가지 신기한 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냐면 뉴스를 보면 계속 죽었다는 거예요. 응? 뭐에 죽었다. 또 어떤 놈이 칼을 휘둘러 두 명이나 죽었다. 뭐가 비행기가 어떻게 죽었다. 배가 어떻게 돼. 계속 죽었대야.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 계속. 아니 그렇게 죽는데 왜 늘어날까 봤더니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니요. 낫다는 얘기는. 네, 그래서 내 연예계에 종사하지만 내가 방송국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자살을 몇 명 했다, 뭐 어땠다 그런 얘기만 얘기하지 말고 오늘도 대한민국이 몇 명이 출생했다. 정 힘들면 자막으로라도 띄워라 좀. 왜냐하면 오늘도 몇 명이 났다, 오늘도 몇 명이 났다 이러면 아우 나도 얘기 나 이런데 오늘도 몇 명이 죽었다, 오늘도 몇 나도 죽어야 되겠다. 아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애 가르치다가 한번 때리니까 폴떡 있다가 일어났어. 정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또 되돌려서 얘기해 보면 엄마는 집에서 더 패. 맞아 틀려? 아무렴 선생님이 유치원에서 더 때리겠어요. 집에서 엄마가 더 때리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때린 건 뭐 CCTV도 없고 그냥. 다시 얘기합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꾸 그것만 내보내니까 솔직히 유치원에서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습니까? 어쩌다 진짜 에? 쌀에 뉘 들어가듯 하나 있는 그 일을 계속 TV로 내보내니까 아무 지장 없는 유치원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지금 무슨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왜 나라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만 만들어가는가. 그냥 하루 이틀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따끔하게 이제 조사해서 표 안 나게 처리할 수 없는가. 계속 아니 물론 이슈화는 돼야 돼요. 그래서 고쳐가야 돼. 나는 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애 귀퉁백이 한번 때린 거 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 얘기할 만큼 중요한 그렇게 할
소재가 없는 나라냐 그 얘기지. 좀 건전한 얘기도 얼마나 많고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건 하나도 보도를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땅콩이 한번 나오면 또 며칠 가 그냥 계속 땅콩 귀퉁대기 한번 나오면 또 계속 귀퉁대기 한번 가고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좋은 나라인데 예? 엄청 아니 장경동 목사가 수원중앙침례교회 예담삼 가서 이렇게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이 새벽으로 저녁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료됐다 이런 것 좀 뉴스로 다뤄줬으면 좀 그러면 이 교회에서도 예담삼하고 저 교회가 또 대한민국 5, 6만 교회가 다 예담삼 예수님 닮아버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은 양이라고 그랬잖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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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 양이요. 그러나 세상은 일이라고 그랬잖아. 일이. 그러니까 양 닮은 사람은 양이란 말이요. 일이 닮은 사람은 일이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고. 이거는 이제 마귀고. 이거는 이제 마귀 자녀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싹 내리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양 5천만 마리가 하고 풍요롭게 평화롭게 다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보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이 딱 되니까 1위 5천만 마리가 탱! 탱! 으! 이러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나라가 이게 나라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딱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자, 내가 이제 지금 수원을 가야 됩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수원 갑시다. 그러면 네,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냥 꽃장 수원으로 와야지. 그게 양이지. 막 서울로 돌아서 원주로 돌아가지고 요금을 한 4배가 나오게 했다. 1이지. 그게 1위 운전수야. 본인은 호구 만나서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모르겠냐고. 알지? 그러면 한국 떠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 야, 내 한국 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수원 가는데 택시비가 4배나 나오더라. 그게 그 사람이 두 번 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떠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미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내가 알기로 한 200여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사랑으로 돌보고 참 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심어서 그 사람들 양 만들면 우리나라 살아도 좋고 되돌아가면 그 사람이 또 그 나라 민족 보고 말을 할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저기 저 공단에 이런 분들요. 특별한 외국인 근로자를 쓰시는 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사랑으로 감동되게 잘 해주십시오. 우리가 미국에 가서 그 힘들게 살면서 코리언드림을 이뤄가듯 그들 똑같은 반대 입장으로 왔을 때 근데 나도 우리나라지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쳐야 될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얀 외국 사람한테는 그냥 설설설 기고 시커먼 외국 사람들한테는 까르 뭉갤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낮은 자에게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이게 다 양들이어야 그런 삶이 나오는데 일이 같으니까 일 시켜먹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무슨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받고 간 사람은 한국에도 다 좋아. 베트남에 있는 여자들은요, 한국 남자라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 남자라면요, 막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해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나중에 베트남도 나중에 잘 살 거란 말이요. 필리핀도 잘 살고, 저 방글라데시도 잘 살고, 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국위가 얼마나 좋아지고, 맞아요, 틀려요. 그거 해야 할 사람이 누구요?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왜? 우리는 양이니까. 이제 우리 좀, 이제 그런 정서, 그런 좋은 분위기로 여러분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풍겨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 나는 양이다. 옳지, 시작! 그럼 그런 양을 명품 인생으로. 그래가지고 삼성이 2등, 그 다음에 현대가 40등, 40등. 그 현대가 정문구 회장님 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가가지고요. 오래됐습니다. 이집트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 보니까 현대차 포니가 돌아다니더라고. 눈물이 팡 돌더라고. 거기서 현대차를 보니까 막 눈물이 핑.
저게 언제 때 찬데 지금도 돌아다니냐? 보니 보니 갖고 싶어요. 보니 보니. 그게 언제 때 노래요? 근데 돌아다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차가 간단해서 고장 날 것도 없다네. 막 내가 가서 업어주고 싶더라고. 지금은요. 지금은 막 공항이 어딘 가면 막 삼성파부, 현대, LG 막 이 광고판이 막 외국에 그냥 대문짝만 치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잘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 후유로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좋은 면도 많이 있잖아. 아멘. 그런데 참고로 세계 100대 브랜드 중에 미국 1등입니다. 54개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1등. 독일 2등 11개 들어가 있고 프랑스 3등 7개 들어가 있고 일본 영국이 5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스위스 네덜란드가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공동 6위입니다. 박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브랜드가 몇 등? 6등! 몇 개가 들어가 있다? 3개! 나는 그 세계에 넣은 이분들을 훌륭하고 그래서 나 진짜 근데 진짜 목사가 할 얘기인지 아닌지 나는요 정말 내가 진짜 좀 국민들 좀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사는 것을 조금 우리 명품 인생처럼 살자 그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은행을 이용해도 어느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지 좀 아주 생각을 좀 해가고 내가 전화기를 하나 써도 무슨 전화기를 써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하고 물론 나이키도 좋지만 프로스펙스도 좋잖아. 프로스펙스. 골프 웨어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링스를 써야 됩니다. 링스. 해봐 링스. 왜냐? 그런 기업들이 잘 돼야, 에? 그런 기업들이 잘 돼야, 나라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래. 나는요, 내가 진짜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월급을 타는 군인, 경찰, 선생님, 나라에서 월급 타는 분들은 은행을 어디를 이용하는지 내가 다 조사하고 싶어. 왜? 적어도 국민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공직자가 교통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조사하고 싶어. 그래서 탁 오르면 진급시키고 비슷하면 위반 아는 사람을 시키는 거야. 간단하지. 왜? 준법 정신.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맨날 해마다 교통사고 우리나라가 1등이었는데 드디어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수. 그런 건 꼴등 가도 됩니다. 교통사고는 꼴등 가도 돼요. 그런데 되나무띠나 우리는 1등이면 좋은 줄 알고 그냥 사그리. 그래서 자살률도 세계 1등이요. 그런 거는요. 그냥 죽지 말고 놔두세요. 놔두면 죽는 걸 뭐라고 죽입니까?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죽습니다. 그걸 만수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기진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진해서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어. 순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늙어서 죽든지 순교를 하든지. 할렐루야! 나는 그냥 막 생각 같아서는요, 내가 그냥 사는 데까지 사시다가 97삼질 먹으면 이제 몸이 벌써 징조가 오잖아. 이대로는 내가 며칠 못 버티겠다. 그러면요, 이제 진찰 딱 받아보면 의사가 알죠. 아이고, 준비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바로 그냥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뛰두르고 그냥 38선 넘어가세요. 김정은은 회개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그냥 총 맞아서 죽으면 순교지 순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 생각을 계속 그런 식으로 어차피 돌아가실 분 할머니들이 100명만 그렇게 하면은 김정일 위원장 꿈에도 할머니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마 예수 믿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 볼 때. 왜냐? 초대교회 때 크리스찬들의 피 흘린 순교로 복음이 세계에 퍼져갔거든요, 사실은.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거요. 두 번째 명품 인생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주님이 함께 함으로 형통한 인생, 저게 명품 인생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 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 옥이 옥중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면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시든지 돌아보지 않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그러니까 명품 인생은 누가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 직장 생활할 때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명품 부목사입니다. 계속 신경 쓰게 하지 말고. 크리스찬은 명품 인생은 직원이면 사장이 신경 쓸 일 없도록, 부목사님이면 담임 목사님이 신경 쓸 일 없도록 완벽하게, 그런 분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어? 부목사 할 때는 살랑살랑 하다가 자기 목회할 때는 죽으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속보입니까? 전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요. 나는 내가 담임 목사 때도 열심히 했지만 나 전도사 때 진짜 더 열심히 했어. 진짜로. 그랬더니 성경대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만큼 큰 일도 맡겨주는 거예요. 아마 모레도 우리 고목사님도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옛날에는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왜? 원리상으로. 어? 살살 요령 피다가 내일은 잘한다. 이래도 주의 일이고 저래도 주의 일이지. 내일은 뭐 내일이고 네 일은 네 일이냐. 이런 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부목사를 해도 주의 일이고 담임 목사를 해도 주의 일이고. 요셉 보세요. 집에 있을 때도,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갔을 때도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꾹꾹 참고 그게 다 그릇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예. 명품은 억울함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억울하시기를 바래요. 아멘도 안 오네. 창세기 41장 38절로 보세요. 바로가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공통점 있네. 공통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고 우울한 사람,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런 신비한 말이 나와요. 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냐. 왜? 판단하지만 판단받을 짓을 안 한다는 거지. 다 알아서 하니까. 세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온전히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흠없게, 여러분 영혼도 몸도 흠없게 보존해 가시기를 바래요. 예, 여기 또 있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무흠한데 성령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 아직 명품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명품 인생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런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명품 인생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무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명품 교회가 있습니다. 명품 물건 있고 명품 사람 있고 이제는 명품 교회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명품 교회예요. 네. 어제 전부 딴 교인이 와서 앉아있나. 어째 아멘이 이렇게 적어. 할렐루야. 네. 명품 교회는 꼭 건물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실 교회에 있어도, 2층 상가 교회에 있어도 얼마든지 명품 교회 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러면 명품 교회는 뭐냐? 첫째,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삼기 역사, 그 따르는 뭘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보았다. 증거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표적이 증거해 줘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딱 나오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나 기소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도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참 제가 얼마 전에 너무너무 재밌는 꼴을 또 봤어요.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전직 무당이야. 전직 무당. 가지고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딱 갔어요. 갔더니 보통 무당이 아니요. 작두 칼날 위에서 춤을 추던 무당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성령 쭉 만하듯 그쪽 동네 얘기로 귀신이 쭉만 했던 거예요. 그냥 막. 그 쉽지 않습니다. 무당이라고 탓하는 거 아니오. 그 작두날 위에 올라서 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안 되니까. 예. 진짜로 그렇게 쭉만 했던데 누군가 그 딸에게 제 CD를 누가 전도로 준 거예요.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딱 듣더니 자기 엄마가 무당이니까 거기다가 줬어요. 이 양반이 그걸 듣고 교회를 갔어요.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골이 깨지기 아프더라네. 골이 깨지기 아파가지고 그냥 고민하니까 그 아들이 그러면 중문교회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이제 신방으로 가서 기도를 싹 하는데 그 안에 들은 귀신이 다 튀어나온 거야. 그냥 다 튀어나온 거야. 너 예수 명한다. 이 하나님의 딸이 나가라. 그놈 탁 쫓아내고 났는데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 그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늘을 맛보고 살아. 근데 물었지. 그래. 신들려서 작두 칼 탈 정도 되면 돈도 많이 벌었겠네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 그 돈 다 뭐 했어? 그랬더니 불나서 다 탔습니다. 그게 귀신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무속인하고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목사님은 성령님 모시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무속인은 귀신 모시고 그냥 그 일을 하는 건데 언뜻 보면 비슷하잖아. 이쪽도 신들린 사람, 이쪽도 신들린 사람. 비슷한 것과 아까 얘기했잖아. 진품과 짝퉁은 다르다고. 첫째, 목사님은 성령받은 목사님은 가능한 한 자식을 또 목사 만들려고 해. 헌채 그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몰라도 많으면 또 목사 만들려고 해. 그러나 무속인은 많으면이 아니라 절대로 안 만들려고 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자식을 무조건 교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 교회 안 다니면 너는 세습무당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신 모시고 살아라. 그러니까 아는 무속인은 알더라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인도자가 무당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도 자기가 아파서 점을 치러 갔대요. 무속인한테. 그랬더니 무속인이 가만히 그 사람을 보더니 내 속에 있는 놈보다 네 속에 있는 놈이 더 세다. 이게 나한테 올 일이 아니고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 시원찮은 데 가서는 안 되고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한테 가라고 그 양반이 인도를 해가지고 나는 처음 그 양반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빨리 안 되면 빨리 보내야 돼, 이렇게. 두 번째, 성령 받은 목사님은 부부가 참 사랑하고 살아. 이해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귀신 충만한 무속인이, 내오가니 사랑하고 사시는 분 봤어요? 어렵습니다. 왜냐? 안에 있는 귀신은요,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 꼴을 못 봐요. 막 사랑하잖아요. 속에서 배알이 뒤틀립니다. 이것들이 지금 놀고 있네. 이 자것들이 하고는 그냥 부부 사이를 확 공방들리게 해놔버려요. 멀어지게. 그러나 성령님은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랑을 할 때는요 약간 응접실에 나가 계셔. 둘이 사랑하라고. 꼭 맞는진 나도 몰라. 예, 꼭 맞는지 나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얘기요. 성령님은 부부가 사랑을 할 때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회로 던져보세요. 누가 잘 되면 같이.
같이 기뻐하는 건 성령의 양의 역사고 누가 잘 되면 배알이 다 틀어지면 그것이 바로 일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내 말을 꼭 틀렸다고 하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그냥 영이 다른 거야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잘 됐을 때 난 진짜 내가 목사 돼서 너무 감사한 것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내가 이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이사 예배. 하여튼 이사 가면 그냥 새집 가면 나만 불러다가 그냥 예배 드려달라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예배 드려주고 올 때마다 나는 지금까지 이사 예배 수백, 수천 번 내가 드렸어도요. 한 번도, 진짜 어이가 잘해놓고 사네.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기뻐. 내가 새집에 사는 것보다 교인이 새집에 사는 게 더 기뻐. 그게 목사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기쁘게 하는 법 간단해요. 잘 살면 돼. 건강하면 돼. 그럼 목사님 괴롭히는 거 간단해요. 안 되면 괴롭히는 거. 안 되면 망하면 괴롭히는 거. 아프면 괴롭히는 거.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아프려면 딴 교회 가서 아파라. 아픈 건 내가 괜찮아. 아픈 것은 어떻게든 참아볼 수 있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죽는 거예요. 죽지 마라. 죽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죽지 마라. 어차피 죽은 거니까. 왜냐? 이게 발인 예배 해가지고 이제 하관 하려면요. 막 그 교인을 묻어야 되는데 막 내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막 가슴이 아파. 막. 조금 더 버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보지. 그 새를 못 참고 성질도 급해갖고 죽냐고. 여러분 죽지 마세요. 아멘. 죽지 마. 하여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의 모습이 사라지면 안 돼. 교회의 힘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변화에. 두 번째, 성도 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진짜 저렇게 하기는 지금은 조금 시대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나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정말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아픔을 기쁨과 기쁨을 그걸 뭐 외롭지 않잖아요. 아멘. 내가 꼭 물질적으로 도와주진 못할지라도 그냥 마음으로 해서 외로울 때 기도해주고 힘들 때 붙들어주고 이런 사랑의 교제가 있기서 여러분 우리 수원중앙교회 다니면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외롭지 않고 교구 간에, 구역 간에, 셀 간에 항상 사랑의 띠를 띠고 할렐루야.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요? 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딴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어쨌든 나를 지켜주시고 뭐 마누라도 지가 지기도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직 나만 지켜주시고 그거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이 나를 위해서 또 기도해.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요. 두 가지를 하는데요. 꼭 기도를 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아예 대배 시간에 해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웃어. 그냥 한 1분 동안 웃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그냥 웃는 거예요. 웃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한번 웃어볼래요? 한번 웃어봅시다.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기왕이면 웃을 거 그냥 크게 웃습니다. 시 잘 들으세요. 이렇게 웃기면 그냥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못 웃고 그런데 신기한 게 여러분 우리 요즘에 주변에 암 환자 많잖아요. 암 환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얼굴에 웃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린 사람 얼굴 떠올려 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항상 얼굴에. 그러니까 계속 해주게 웃기만 해도 일단 암은 안 걸려요. 그냥 웃으세요. 하여튼 신랑이 바람을 피우고 와도 웃으세요. 집사님이 웃어. 우리 신랑 요새 바람 나서. 아이고 크게 했다고 바람 피웠는데 웃음이 나? 그럼 웃어야지.
그 속속 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놈이. 아, 이 지점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도 바람 났는데 속속 다 죽으면 데려다 살을 거 아니여. 여기 아파트 사는 여자가 그 신랑이 속속 다 죽었어요. 세상에 염물 해가지고 관을 가지고 내 관이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잖아. 이게 길어가지고 뉘면 세워야 되는데 관을 세워서 온 거는 건 없어 또. 관을 세우면 꼭 시체가 강시가 터지잖아. 그러니까 뉘어야 되는데 뉘면 문이 안 닫히잖아.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계단을 돌아 내려오는 게 항상 시신은 관은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내려오고. 이게 운구 해보면 알아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그 좁은 계단에 낮췄다 높였다 돌렸다 낮췄다 높였다 계속 열다섯 받고 돌아 내려오니까 쿵쿵 부딪힌 거예요. 쿵쿵 부딪힌 거예요 이게. 다 내려왔는데 세상에 관 속에서 신음 소리가 나. 신음 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살았어 여자가 살았어. 확 충격 받고 살아난 거야. 그리고 산 여자 묻을 수 없잖아. 다시 올라가서 여보 엄마 울다 보니까 또 죽어버렸어.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염물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세상 이번에는요 운구를 신랑이 안 맡기고 직접 자기가 앞에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이 살살이야 조심해. 부딪히지 않게 천천히 부딪히지 않게. 그러니 죽으면 되겠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근데 지난번에 큰 어르신 장목사 예 나 은퇴하기 전에 붕이 좀 해줘. 흙 어른이 그랬다. 알았어요. 갔어. 이제 목사님 사모님 저 밥 먹는데 그 사모님 아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 사람아 왜 그래 힘을 내야지. 근데 사모님 아이고 여보 이제 내가 오래 못 살란가 봐 그러시고.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 심정 소리에서 건강해야지 이럴 줄 알았어. 야 이 사람아 죽으려면 40대 죽든지 해야지 여지껏 살다가 지금 죽으면 어떡해 이 사람. 내 그때 알았어. 여자는 가려면 40대 가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잘 들으세요. 일반적으로는요 남자가 먼저 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자는 혼자 잘 살아. 너무너무 평안하게 잘 살아. 근데 여자가 먼저 죽으면요 남자는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목사님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차라리 사모님이 돌아가시면 목사님은 재혼해서 그냥 목회하고 지장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은 목회 못합니다. 교회 비워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모님은 재혼을 못합니다. 혼자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은데 목사님 경우에는 남자가 먼저 가면 안 돼. 사모님이 먼저 가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대뜸 듣더니 아이고 살다가 그런 은총이 주어지려고 또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때 알았어 그게 은총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죽을 거 없어. 할렐루야. 그냥 속 썩지 말고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Always rejoice. 반 도테 카이레테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그러니까 앉아있어도 그냥 웃고 앉아있어. 계속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처음 웃음이 안 나면요 그냥 이래 웃음. 아니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또 깨달은 건데요 웃고 사는 삶 뒤안길에 후회가 없어요. 걱정한 것도 후회되고요 화낸 건 더 후회되고요 다 후회되는데 웃고 사는 건 내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떻게든지 웃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뭐 어떻게 웃기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웃길 거니까 아예 그런 소리 할 거 없어. 꼭 말을 해도 아우 참 장목사님은 설교가 참 재밌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지? 재미만 있는 게 아니 사람아 자세히 뭐 내용도 아주 깊이가 있어요. 이거 도저히 더 좋은 말이에요. 그지? 그 좋은 얘기 다 놔두고 저 자식은 뺀 웃기기만이야. 저 자식이라니 이 자식아. 너는 맨 애들만 켜봤냐 이 자식아. 나도 막 손주가 셋이야 이 자식아. 손주가 어디다 대고 자식이야 자식이야 이 자식이. 그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가능한 한 이렇게
아니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그 웃는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일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뭐 난들 뭐 맨 웃을 일만 있는 나도 복잡한 때도 있는 사람이요. 나도 낙엽이 지면 뒤숭숭하고 흰눈이 쌓이면 한없이 떠나고 싶고. 내 진짜 바쁘고 내 진짜 그래서 그러지. 나도 바쁘고 우리 고목사님도 바쁘고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한가해지면 우리 놀러 가고 그럴 거야. 이제 부흥이도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번에도 목사님 필리핀에 우리 목사님들 한 너댓 명이 갔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 막 돌아가면서 부흥이 하고요. 돌아가면서 부흥이 하고 막 망고를 막 그냥 아이고 맨날 먹는 밥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국에서도 많이 먹었는데 몰라 그렇게 망고를 자꾸 갖다 놨었냐. 그 저 망고 뭐 두리안 이런 것 좀 갖다 놔봐라. 그랬더니 그냥 짱! 밥 다 치우는 그냥 그것만 계속 먹었어요. 지금 내 속에는 망고 피가 흘러 지금 계속 먹어. 근데요 세상 싸. 지난번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제주도 그 하우스 망고가 있어. 그 하나가 2만 원이래 세상에. 망고 하나가 하우스로 해서 맛있어. 세상에 필리핀 갔더니 한 박스에 2만 원이요. 그러니 그놈을 놔두면 되겠어. 뒤따가 그냥 계속 망고 똥 쌀 때까지 먹었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명품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 칭송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하나만 질문 던져볼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쉽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옛날에도 됐다면 지금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 때 밭에 곡식이 이거 휘어졌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더 많이 익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 받겠습니까? 다섯 번째 명품 교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21절에도 보면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한국교회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저 칭찬이 교회 안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저 칭찬을 교회가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수원중앙침례교회가 선발대로 가장 칭찬 듣는 명품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칭찬 듣는 명품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아 쓰는 물건 하나도 정말 명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생활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 명품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십시다. 명품 물건은 내가 만드는 것보다 사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 인생과 명품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 최고의 명품. 그 명품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인생.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 명품 인생인가요? 명품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무흠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 무흠만 한데 성령이 안 계시면 명품 인생 아닙니다. 성령님은 계시는데 온갖 욕을 다도 먹고 산다면 그 또한 명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명품 인생 되게 하옵소서.
1, 2분 동안 마지막히 주님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명품 인생, 내가 바로 명품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